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지요. 자왈 3인행의 필유 아사원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승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스승은 어디 있지? 학교에 계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봤어요. 3인행의, 3인행이라는 것은 세 사람이 행할 적에, 즉, 갈 적에, 필유 아사언이니, 반드시 나의 스승이 거기에, 언자는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있으니, 우리 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세 사람 속에 내 스승이 있다 이거죠. 택기 선자의 종지하고 그 선한 자를 선택해서 종지 그를 따라가고 무슨 얘기예요? 남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잘하는 것을 본받아서 따라하다 보면 그분이 곧 나의 스승이라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세 명이서 사전 찾기를 한다 해도 찾는 방식이 다 달라. 그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찾는데 빨리빨리 찾고, 어떤 사람은 또안 그렇고. 그럴 때, 아하, 사전 찾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거기서 배운단 말이지. 즉, 나한테 꼭 수학 문제, 영어 문제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스승이 아니고, 아,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는가. 응?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다나 앞에 닥치는데, 그 닥칠 때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 그럴 때, 얼른 옆 사람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곧 나의 스승이라 이거죠. 스승을,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되겠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하면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스승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택기 선자의 종지하고 그거 해석됐습니까? 그 선한 자, 여기 선자는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쫓아가고 어조사 지자는 그 사람의 그를 쫓아가고 기 불선자의 계진이라 그 불선자는 뭡니까? 선하지 못한 사람. 그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지. 그에게서 고쳐야 될 거다 이거지. 무슨 얘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되게 못하네. 근데 난 혹시 저렇게 못하는 거 아닐까? 항상 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답이 보인다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어떻게 할까? 어?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보인다. 그럼 뭐예요? 꼭 세상의 스승은 잘하는 사람만이 스승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나의 본보기가 될수 있고, 나를 돌이켜 볼수 있는 반성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또한 나의 스승이 된단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이렇게 되려면 우선 내 자신을 낮춰야지. 저런 저 길가에도 낮은 곳으로 모래가 굴르고 굴러서 빨리 모래가 그쪽으로 쌓여지지요. 물도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고 흘러서 고여가는 거야. 사람도 잘난 척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할때그 사람한테 누군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뭐 쓸만한 말을 주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이글 속에는 딱 쓰여 있진 않지만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갖자. 그러다 보면 세상이 다 나의 스승이 될수 있다 자, 이제 풀어보시죠. 3인 동행에, 여기 본문은 3인행이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는 풀이랄 때는 3인 동행에 이렇게 썼단 말이지. 뭐예요? 세 사람이 함께 갈 적에. 기일은 아야오. 그 중에 그한 사람은 아야. 나고. 그죠? 나 자신이고.
피2인자, 저피자지요. 저 두 사람 중에 일선이학, 즉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악하다면 아 종기선이 개 기악언이니 나는 그 선한 것을 따라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악한 점은 고쳐 나가게 될지니. 그잖아.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악하니까. 그렇게 되면 신은 이것은 이인자 개 아사야라 두 사람이 다 하겠자요. 다 아사야라 나의 스승이 되더라. 그래서 그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이렇게 보면 장자가 했다고 해서 이런 말을 인용했어요. 장자왈 선악이 개오사라 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면은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못하는 사람 보면 나는 혹시 저렇게 못하는 건 없는지 그렇게 챙겨보다 보면 선 악이 다 나의 스승이 되더라 이거죠. 됐죠? 넘겨보죠. 윤씨왈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장하주라고 그래. 여기 장하주 즉 한 장 밑에 총 결론을 지어서 줄을 다룬 것을 장하주라고 그래요. 윤씨왈 견현사제하고 여기 견자는 볼견자지요. 현은 현명함 어짐 사제 제자라는 것은 가지런히 한다는 뜻인데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이 볼, 연필이 이렇게 크기가 다르지. 다른데 이거를 가지런히 한다 이렇게 응? 밑에를 강추렁이 한다 가지런히 한다 이게 제야제 그런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나는 여기 있다면 나를 어떻게 끌어올려가지고 나도 이렇게 훌륭한 대로 가지런히 맞춘다. 그게 바로 견현사제예요. 응? 훌륭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해질 것을 생각하고 됐죠? 견 불현이 내 자성즉 불현은 아까 현의 반대말이지요. 어질지 못한 사람을 만나보거든 내 자성즉 안으로 내면 세계로 안으로 스스로 반성을 해본다면 그렇죠? 선악이 개 아지사니 선한 것과 즉 선한 사람을 만날 때와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즉 선과 악이 다 아지사 나의 스승이니 진선이 기유 궁호와 진짜는 무슨 진짜예요? 나갈 진짜지요. 진선이라는 건 뭐예요? 선으로 진보하는 것이 응? 선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기유 궁호와 여기 기자는 그 기자인데 응? 해석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찌 응? 여기 여기 기자가 원래는 그 기자잖아. 그것. 근데 여기서는 어찌 기자를 해석을 해보면 더 말이 재밌다고. 어떻게 됩니까? 어찌 다할 궁자지요. 다함이 있겠는가. 그렇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 기자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함이 있겠는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어찌 그렇게 다함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꼬박꼬박 짚어가면서 읽어. 그리고 항상 책을 놓을 땐 반듯하게 놓고 내 자세를 바르게 앉으세요. 그게 공부를 멀리 할 사람들의 자세야. 이렇게 코를 구부리고 휘뚤려 앉아있으면 오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공부하는 그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해. 마음 자세를 굳게 단단하게 바르게 먹고 한번 읽어보죠. 자발삼인행에 필요아사언이니 택기선자이 종지하고 기불선자이 계진이람 삼인통행의 길은 아야오 비인제
일선이락즉 아총기선이 개기아거니님 신은 인재 개아사야람 윤시왈 견현사제하고 견불현이 내 자성즉 선악이 개아지사니 진선이의 기요 궁호와